반갑습니다.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. 아까 낮부터 와 있었는데, 네, 아까 낮에는 다들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안 오셨던 것 같습니다. 제가 3년 전에 백석대 왔었어요. 다시 이렇게 오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고, 빨리 마스크 벗어서 우리 더 재밌게 노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, 저를 좀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되잖아요. 커버곡 준비했습니다. 헤이즈의 해픈 우연 들려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자면, 저는 엘리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이 왜 뜻깊냐고 말씀드렸냐면, 사실 오늘 낮 12시에 제 미니 앨범이 발매가 되었습니다. 지금 뭐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, 이번에 들려드릴 곡이 바로 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이에요. 제가 이번에 미니 앨범 준비하면서 앨범 그 CD 프레싱 이런 것도 다 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제가 드릴 분이 계시다면 드리려고 챙겨도 왔습니다.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. 아 이따 제 앨범 하나 챙겨드릴게요. 근데 제가 이번 노래 끝나고 꼭 챙겨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가 그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. 제목은 내일을 보고 와서입니다. 제 미니 앨범의 그 제목이 데이거든요. 어제 오늘, 내일 이렇게 다 담겨 있고요.
우리가 또 즐거운 하루를 보내야 하니까 제주에서의 즐거운 하루를 담은 애월 하루라는 곡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6곡이 담겨 있어요. 들어보시고 타이틀 괜찮으시면 네, 엘론이나 뭐 진이나 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까 호응해줬던 것처럼 이번 노래 끝나고 앨범도 마구마구 뿌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제 이번 미니 앨범 타이틀곡 내일을 보고 와서 들려드릴게요. 잔잔한 물결에 바람으로 파도가 지나간 작은 추억처
싱어송라이터 엘리였습니다. 여러분의 25또21 모든 데이들이 언제나 행복하고 반짝반짝거리기만 진심으로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